원래는 헬스장 런닝머신 트레드밀 그리고 여기 락커룸 모니터가 다 체크하고 있어서 자기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다 체크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뭐다? 나 혼자 쓰는 거다. 오늘은 이제 패스 컨트롤. 나 혼자 쓰고 있다. 나 혼자 쓴다. 이제 볼 차러 가고 이제 운동을 가르치는. 그리고 그 제품들이 이제 하나씩 입어야 되는 것들을 갖다 놔요. 그래갖고 이제 운동할 때마다 하루 한 번씩 입어보고 제품에 대한 거를 좀 체크하고 있어. 오늘은 그리고 야 가슴에만 약간 패딩 디자인이 들어가서 오늘은 이거 한번 입어보고 해볼게요. 지금 가슴 쪽만 이렇게 패딩처럼 되어 있는 게 신기하네. 이런 옷이 좋은 게 뭐냐면 되게 얇은 솜이, 이건 진짜 되게 얇은 건데 축구할 때 입고 나서 그냥 바로 빨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 패딩 저거 한번 줘볼래? 이게 보면은 비슷한 재질이거든요, 이거랑. 많은 브랜드 걸 다 입어봐야 돼. 저한테 맞는 사이즈예요. 팔도 길고 기장도 기네. 결론 제품 사는 것들은 괜찮아 보니까 사는 거야. 이제 아내가 추워요, 아직 지금 이제. 쓰질 않잖아. 공간이 넓은데 쓰질 않았고 지금 영하 17도인데 추워서 잠바를 일단 몸으로 기본기 패스로 몸 풀고 이제 훈련 좀 할게. 오늘은 이제 패스 컨트롤. 패스 컨트롤 하고 그리고 이제 스피드 훈련 좀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제가 지금 패스 몇 번 한 것 같아요? 한 50번 넘겠나? 100번 했나? 지금 여러분들이 조기 축구에서 2시간 동안 볼 찰 걸 제가 패스 다 했을 거예요 아마. 늘 수밖에 없어. 근데 패스 훈련을 지금 몇 번 한 거야? 2시간 할 걸 벌써 나는 지금 5분 만에 끝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은 훈련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경기장에서 막 뛰어내려 패스 한 번 투, 막 뛰어내려 패스 한 번 투, 슈팅 연습을 하든 패스를 하든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니까 경기장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저 정도로 패스 템포가 나오면은 경기장에서 날아다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들고 벽치기 렛츠고 빨리 가요 지금. 자 이렇게 패스 컨트롤을 훈련을 합니다. 제가 스톱하러 왔으니까 선수 때는 제가 볼을 못 찬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 그래서 혼자 벽치기를 프로 선수가 됐을 때도 이 훈련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많이 하면은 진짜 감이 많이 생겨져. 짧은 시간에 계속 패스를 하니까 패스를 진짜 몇백 개 몇천 개씩도 할 수 있거든요. 시간당 넣을 수밖에 없지. 이번엔 이제 컨트롤 패스 드리블까지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핸드폰들이 다 있잖아요. 포지션이나 자세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제 거 지금 영상 나가는 거 보고 자세 비교해서 하면 또 실력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빨리 판단, 빨리 갔다가 빨리 물고 빨리 패스하고 다시 컨트롤하고 패스주고 접근하고 패스주고 접근하고. 그래서 이 선수들도 이거 훈련 많이 시켜봤는데 훈련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 전에 미리 생각해야지, 스텝 생각해야지, 볼은 강하게 컨트롤해야지, 체력적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면은 축구에 되게 도움이 돼요. 슈팅 훈련 좀 할게요. 슈팅 훈련 약간 지쳐 보이시는데요? 많이 쳤어요. 이제 지금 나락도에서 뽕을 빼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슈팅 할 거예요. 슈팅 할 거예요.
항상 감독님들 그렇게 슈팅 전에 그 연습을 좀 하더라고요. 스트레칭이네, 스트레칭. 힘들어. 운동 제대로 하시는데. 이따 운동 또 해야 돼. 그래. 자, 여러분 슈팅 훈련, 패스 훈련 이렇게 하고 있고 클럽하우스 이용을 제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헬스도 하고 슈팅도 하고. 자, 여러분들도 다 요즘 코로나 지금 2.5 단계라서 너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힘든데 그냥 이렇게 즐겁게 뭐 좋은 날이 오겠죠. 좋은 날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날 기억하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계속 브이로그 찍을 건데 또 다음에 또 훈련한 거 컨텐츠 또 다음에 브이로그로 만나요.